엔지니어링. 자, 자회사가 바이오회사가 있는데 그 바이오에서 신약이 반응이 지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많이 올라갔죠.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하시고요. 추세선은 3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단기적으로는 3일선 보고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자, 안암전자. 과거에 대선 테마 종목이었던 종목이죠. 안암전자. 자, 원래 이 회사가 굉장히 튼튼하고 지분 회사 자체 재무 구조도 튼튼한 회사인데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죠. 자, 안암전자 역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홀딩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3일선만 갖고 얘도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실적 부분이 조금 미약하게 2분기가 나온다는 그 이슈로 인해서 좀 눌림목이 줬는데 들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이 11만원만 이탈 안 한다면 들고 가야 된다는 거 갖고 가세요. 손절가 11만원 잡고 홀딩 한다. 자, 네이버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자, 전 고점 부근에 지금 와 있죠. 일단 홀딩 하시고요. 이 구간은 지금 매직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일단 AI 관련 테마도 있고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 일단은 중기로요 11선 갖고 싸우자고. 11선 중기로 11선 갖고 싸운다. 유니온 멀티리얼스 히토리 관련 테마죠. 자, 유니온 멀티리얼스 초전도체에 지금 히토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히토리 관련 주가 며칠 사이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홀딩 하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3일선 보고 싸우시고요.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문의 꼭 주시고요.